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수능을 보다 보면은 별의별 빌런들을 만나게 됩니다. 빌런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빌런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똑딱이 빌런 있습니다. 보통 고3 현역들은 샵으로 많이 풀죠. 근데 이 재수생, N생들은 일필 휘지 빌런도 있습니다. 펜으로 한 번에 쫙 푸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고민하잖아요. 고민할 때 똑딱 하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. 은근 신경 써요. 여러분들 집중력이라면 소리 안 들릴 수 있겠죠. 두 번째, 코골이 빌런. 이거는 듣는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. 이걸 내가 어떻게? 보통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점심 시간 이후 영어 문제를 풀 때 그럽니다. 점심 끝나고 영어가 진짜 잠이 좀 오긴 와요. 잠이 온다기보다는 뭔가 머리가 멍해지는 게 있어요. 그 멍해지는 걸 참고 푸는 게 아니라 멍해지는 흐름을 타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? 물론 코를 많이 골면은 감독관이 오셔가지고 하지만 뭔가 애매한 코가 있어. 그냥 이건 잘 안 깨워요, 사실. 깨우는 것 자체도 부정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깨웁니다. 그럼 이제 내 문제 푸다가 누가 자는 느낌 들어. 그러면은 약간 황당합니다. 이게 지금 내가 수능을 보고 있는 게 맞나? 모의고사를 보고 있나? 내신을 보고 있나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악회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속도 빌런. 꼭 있죠? 반에서 한 명씩 미치도록 빨리 푼 놈들 있죠? 근데 이 속도 빌런한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반에서 항상 빨리 풀던 사람입니다. 이 뭐? 자기가 풀 때는 나보다 빠른 사람 없었거든. 수험장 가보니까 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속속속 아, 이 새끼는 출제자인가? 이 새끼는 뭐 비문학 작가인가? 싶을 정도로 그냥 읽고 푼 사람들 있습니다.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한 놈들. 생각보다 짜증나고 생각보다 신경 많이 씁니다. 제가 그랬어요. 저는 제가 항상 반에서 1등으로 빨리 푸는 놈인데 나보다 더 빨리 푸는 놈 있는 거야. 약간 당황했어. 저도 모르게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. 이쯤 되면 아무도 안 넘겨야 되는데 넘기고 있어. 그러면은 아, 내가 오늘 좀 늦나? 내가 오늘 좀 그리 좀 안 읽히는 편인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게 나만의 길을 간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, 힙합충이 있습니다. 이거는 힙한 애들이 아니고 요 긴장돼서 다리가 떨려요, 팔이 떨려요, 마음이 떨려요, 체스는 싫어요.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박 타지 않고 엇박을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. 거의 뭐 김진호 이번에 복귀한 옥고를 피처링한 이센스급으로 엇박으로 다리를 떤 분들 있어요. 여기다가 이 다리 떠는 빌런이 펜 돌린 이 펜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돌리다가 이렇게 떨어뜨려. 이거 나온다? 그 반 거의 타노스급으로 수능자 약간 멘붕입니다. 여러분들은 집중력을 좀 높이셔가지고 그런 빌런이 아무리 다리를 떨고 엇박을 떨고 펜을 한 두 번, 세 번, 네 번 떨어뜨려도 신경 안 쓰게끔 집중력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. 다섯 번째, 화장실 빌런.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장이야.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긴장하면 화장실을 맨날 가는 분들 있죠? 이런 분들을 보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긴장할수록 화장실을 좀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이거를 긴장 안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? 시험 전부터 우유, 콜라, 커피, 차, 치즈 이런 것도 피해주시고 기름진 음식도 조금 피해주시고 나물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방에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일주일 전부터 드셔보시고 소음 잡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 정답충 빌런. 이 빌런이 레알이시 극혐인데 이게 이 빌런들은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어. 자기의 나는 뭐 어때? 야, 내 입은 내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내 정답 말한다. 네가 뭔데?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장실의 T 수학 시간 끝나고 점심 먹고 화장실 가면은 누가 답을 맞춰봅니다. 그 학교 수학 잘하는 애들인데 누가 물어봐요. 야, 30번 대답 답 뭐야? 제가 아주 신나가지고 거기서 풀이를 합니다. 거의 뭐 미쳤어? 거의 읍건급이야. 믿다 보면은 내가 알아. 아, 틀렸구나.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? 아, 맞았구나. 전 좀 맞아야 해요? 근데 또 이 새끼가 빌런이 말한 게 답이 아니잖아요? 틀릴 수 있잖아요? 근데 괜히 나랑 다른 말 하면은 신경이 쓰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장실 가서 이 빌런을 가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복도 가서 최대한 런해서 들어옵니다. 이 빌런들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함부로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. 왜냐면은 재수생, 연수생 중에 꽤 파이터 분들 좀 있습니다. 재수하다 보니까 좀 울분이 쌓여있는데 화장실에 똥 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정답을 몰라 말해. 아, 이거 이거다. 아, 이거 이거였다. 아, 38이었는데 이거. 이거 아, 가져주는 문제인데. 이러고 있으면은 재수생 형이 주먹이 좀 클 수도 있어요. 쿡빵. 바로 그냥 쿡빵 때려가지고 입 봉합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하세요. 학생 빌런 끝났고 선생님들도 약간 빌런이 있습니다. 선생님들은 정말 고생하시죠. 솔직히 시험 감독관 누가 하고 싶습니까? 하루 종일 서 있고 좀만 기침내도 다들 때려보는 게 수능 시험인데 그래도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빌런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정글러가 있습니다. 이제 갱을 내 자리만 와. 근데 선생님들도 맡은 구역이 있어요, 사실. 앞에, 뒤에 있는데 보통 맨 뒤에 학생들이 이걸 약간 좀 고생합니다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나한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반경을 좀 넓게 가지면 좋겠지만 자꾸 내 주위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은 정중히 부탁하세요. 아, 죄송한데 조금만 천천히 움직이시면 안 될까요? 라고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아니까 이해해 주십니다.
두 번째, 기침하시는 선생님들 있습니다.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어요. 아가리 파이터들 있잖아요. 보통 이제 저 같은 아가리 파이터들이 있어요. 선생님들이 뭐라 하면은 꼭 네 바로 안 함. 왜요? 선생님 왜요?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개드립칩. 수업하다가 아 얘들아 그 사이에 그 개드립을 치려고 입이 그냥 이렇게 근질근질한 아가리 파이터들 있어요. 이 아가리 파이터들을 자제시키기 위해 선생님들이 그 뒷산에서 몽둥이를 좀 파밍도 해오고 그랬어요. 그래서 해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 아프단 말이지. 목이 아프고 목 쉬고 히터 틀면 또 목이 더 건조해요. 수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침을 하게 돼요. 근데 기침이 평소에는 신경 안 쓰이는데 수능장 가면은 더 하고 싶어.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되니까 더 하고 싶어져. 인간의 그 얄미움이랄까? 그런 게 있습니다. 뭔 개소리야! 그래서 선생님들도 하기 싫죠.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나가서 기침하고 와요. 그래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선생님 말고 여기 이제 흡연이 가해져가지고 가래가 좀 많이 끓으시는 선생님들 있어요. 그러면은 학생들도 좀 힘들고 서로 힘듭니다. 많이 이해해보시고 그냥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만 해도 됩니다, 여러분.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요? 현장에 있습니다. 현장에 날라오는 공기, 미세먼지 아니죠? 공기가 있어요. 이 히터가 생각보다 빡칩니다. 히터가 날라와요. 근데 히터가 꼭 여기 눈이랑 머리만 겁나게 때리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은근 짜증납니다. 머리 계속 날리고 히터 맞다 보면 머리가 뭔가 아픈 느낌도 나요. 그리고 이렇게 풀다 보면은 눈도 건조하고 괜히 신경 쓰여. 뭐 날라오니까 목도 괜히 건조해지고 기침하는 거 같고 그리고 남들은 추운데 나만 더워. 어느새 나만 더워. 집중하다 보면은 몸도 오르고 열기도 오른 순간 나만 땀나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옷을 얇은 걸 입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. 차라리 추운 게 나을 수 있어요. 문해를 통해서 풀다 보면은 이제 몸 열기가 오릅니다. 달아오르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추운 걸 잊을 수 있는데 더운 걸 입긴 좀 힘들어요. 더우면 더 더워지거든요. 이열치열이랄까? 그래가지고 쭉 이런 부분이 힘든 수도 있습니다. 네, 뭐 저는 사실 이런 걸 다 신경 쓰진 않았어요. 그냥 가서 봤죠. 환역 때는 오히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봤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낫고 혹은 내 집중력을 좀 올려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